경기도가 지난 1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이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참석자들을 위한 포토부스와 캐리커처, 향수 만들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 기념식에는 김성중 행정일부 지사와 하은호 군포시장, 도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, 실무자 등 약 1,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신건강 증진사업 유공자와 정신건강 회복시 공모전 당선자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습니다. 김성중 행정일부 지사는 기념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상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